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상반기 픽 역사편으로 세 권의 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권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박건우 작가님의 역사 컬렉터 탐정이 되다 입니다. 출판사는 휴머니스트입니다. 책은 컬렉터 역사를 수집하다의 후속 버전인데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적으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연결하여 역사 지식을 다시금 조망하도록 합니다. 총 10개의 단원으로 신분제, 수탈, 복장, 선교사, 창씨개명과 징병제, 그리고 전쟁의 잔혹성에 대해 성찰을 하며 역사에서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물건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역사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참고로 전작보다 밀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료, 유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대한 과정, 방법, 사례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작을 읽고 이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굶주림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저 조상들의 배고픔과 고난의 삶을 살펴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현재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 속에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없는지 늘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역사학은 공감과 연민의 학문이다. 공감은 연민의 바탕이고 그 연민은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실천의 출발점이 된다. 두 번째 책은 박은봉 작가님의 마음 아플 때 읽는 역사책입니다. 출판사는 서유제입니다. 책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아픔을 바탕으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꾸립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찰스 다윈의 원인을 알수 없는 질병과 그의 삶과 생활을 다루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동화 작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통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암 환자 폴 칼라니티와 진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챕터에서는 다섯 명의 학생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구조와 여러 환경 속에서 아픔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회복되고 각자의 방식으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 책이 과연 역사 분야로 한정지을 수 있는 책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박은봉 저자가 역사와 심리학을 모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역사의 한 부분에서 심리학, 위안에 대한 이야기를 떼어온 느낌이라 다른 역사책들과 다르게 역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한 책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더 좋았고 추천하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폴은 수술실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차피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계속 살아가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살아있는 순간까지 사는 것이다. 마지막 책은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책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에필로그까지 7편의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광주에서 시민군이 결성되고 최후까지 싸웠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은 여러 화자들을 통해 각자의 사정과 생각,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의 의미를 독자로 하여금 주목하도록 한다는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느낀 예시로는 1장 어린 새에서 화자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 어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뒤에 다른 챕터에서 이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지점부터 이제 좀 생각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기존의 5.18에 대한 서술과 설명에서 이 화자의 위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자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사실 필연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 화자의 위치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저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5.18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중심에 어떤 렌즈를 놓고 보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역사 소설이지만 역사학의 서술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 무엇인가를 감각해내는 데 있어서 역사 소설로서 더 통찰의 지점을 생각을 트이게 만들어준 책이어서 역사 분야 마지막 책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곳의 바닥이 파헤쳐지기 전에 왔어야 했다. 공사 중인 도청 건물 바깥으로 가림막이 설치되기 전에 왔어야 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은행나무들의 상당수가 뽑혀나가고 150년 된 회화나무가 말라 죽기 전에 왔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왔다. 어쩔 수 없다. 점퍼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해가 질 때까지 여기 있을 것이다. 소년의 얼굴이 또렷해질 때까지,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안 보이는 마룻장 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어른어른 비칠 때까지.